민선 8기 경기도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협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정책협력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과 정당을 뛰어넘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기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남양주시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후 시장 군수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약속한 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실무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의문에 담긴 안건은 총 6개. 먼저 안전한 도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 대응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재난 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손을 잡습니다. 각종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신규 도비 보조 사업 추진 시 재정 분담 비율 사전 협의, 기준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 방식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지금까지의 기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함께 협치를 이루고 또 함께 해결할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그런 경기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우리 시장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있으면 그런 자리를 사안별로 또 몇 개 또 시군을 묶어서 집중적인 우리 도와의 정책협력을 또 하기도 하고.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가 진행되며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